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모스 부호에 대해 알아보고 전기 부품을 이용하여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모스 부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부호란 짧은 전류와 긴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문자와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미국의 발명가 세뮤얼 모스가 만들었습니다. 불빛 소리를 보내거나 전기적 신호 등을 통해서도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스 부호를 보낼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의 길이는 점의 3배이고요. 한 글자를 형성하는 선과 점 사이의 간격은 한 점과 같습니다. 문자와 기호 사이는 세 점의 길이의 간격을 두고요. 영어 낱말과 낱말 사이의 간격은 7점, 한글 낱말의 간격은 5점의 간격을 둡니다. 선과 점으로 구성된 알파벳과 숫자, 한글의 모스 부호표입니다. 모스 부호 장치를 다 만들고 나서 이 부호표를 보고 모스 신호를 보내봅시다. 모스 부호 장치를 만들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 브레드보드, 발광 다이오드, 피에조 부저, 점퍼선, 전지 끼우개, 전지 2개,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불빛과 소리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는 전기 회로입니다. 화면과 같이 전기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브레드보드를 왜 사용하는지 알아봅시다.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 없이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납땜을 하거나 연결된 부품들을 테이프로 붙여야 하고 다시 떼어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브레드보드는 구멍에 부품 또는 선을 꽂기만 하면 서로가 연결되니 테스트를 하거나 시제품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래 사진처럼 철들이 들어있으며 같은 철에 꽂힌 부품끼리 연결되도록 오른쪽 사진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연결되어 있고 제일 바깥쪽은 세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빛과 소리로 모스 부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전기 회로도를 보고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준비물 준비되어 있고요. 같이 보고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에 플러스 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브레드보드의 한쪽에 꽂아줍니다. 다음 스위치의 한쪽을 플러스 극 같은 줄에 꽂아주고요. 스위치의 반대쪽 선은 왼쪽 부분에 꽂아줍니다. 다음 발광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긴 쪽을 잘 확인하시고 브레드보드에 꽂아주시고요. 피에조 부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리의 길이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확인하시고 브레드보드에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 부분이 발광 다이오드와 피에조 부조의 마이너스 극 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가 빛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불빛과 소리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모스 부호 장치로 부호표를 보고 원하는 내용을 보내봅시다. 이상으로 모스 부호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